야, 얘 울겠다, 야. 야, 얘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지금 울겠는데? 한국인인데 미안하네. 아씨. 어, 한국인이네. 진이. 어, 여자일 수도 있겠다. 어, 이겼네. 자, 오늘 할 게임은 도미네이션즈입니다.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네. 어, 지금 그 순간 중간에 녹화가 꺼져가지고, 예, 저희 집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는 바람에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컴퓨터가 다 꺼져버리길래 뭔가 싶었더니 차단기가 내려갔어. 털프야 고맙다. 이거 제목이 아주 막중합니다. 이거 죄 형벌이 이거. 어. 이거 사죄로 이거 아파트 한 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나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켜 줘야지. 아, 전세가 뭡니까? 하나 가시셔야죠. 아, 뭘 또 받아오 이런 걸로. 전세를 내놓으셔야죠. 아, 또 이거 또 일 시끄럽게 하는구만 또. 아이 참나. 어, 오늘 저희가 할 전략을 지금 빅헤드가 이제 빅헤드가 책사 1, 순사탕이 책사 2. 이 빅헤드가 야 누가 저기 제갈 공명할래? 제가 대갈 공명이 되겠습니다. 좋았어. 솜사탕이 너 뭐 할래? 그럼 저는 솜통이 되겠습니다. 방통. 아 방통. 야 방통이 사마이보다 아래 아니냐? 일찍 죽는데요. 아기. 어 단명이. 아 솜 일찍 죽는데요. 그런가? 오래 못 살아. 그리고 무엇보다 없습니다. 뭐가 없어? 와이프. 그것이요. 뭐가? 그 없지 않나요? 그 알 두 짝. 아 맞다. 사마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예. 근데 야 솔직히 말해서 뭐 유비가 전략이 뭐 존나 뛰어난 건 아니었잖아. 아. 그 원래 유비 장모가 유비 원래는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유비의 그 수려한 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 딸 주잖아. 근데 아. 그때 이제 유비가 딱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자기가 그거를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소설책에서. 예. 팔이 정말 길어서 자기 무릎에 팔이 닿고, 네, 손이 닿고, 머리가 크고, 귀가 자기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귀가 컸대. 와. 그럼 그게 사람이야, 와. 그거? 어? 사람 아니야? 어, 그걸 보고 정말 막, 어쨌든. 미남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게 미의 기준이었나봐, 그게. 예. 아 근데 나도 귀는 크거든. 나도 귀는 쪽박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유. 아니 귀 큰 사람이 인덕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홍비. 아 뭔 또 홍비라고 또 이렇게 빠느냐. 아. 팔이 홍비까지. 아 뭔 또. 아 인덕도 많으시고. 아유 뭐 저기 아 그런가? 팔도 귀시고 머리도. 와 머리도 크네. 아유, 귀도 크시고. 아, 귀도 크시고 정말 귀가 다 크시네요. 아유. 다 크시네요 정말. 네, 좀 적당히 크지 다. 또 야한 생각하지 마. 아, 적당하죠. 네, 저, 다 에이. 적당하게. 예. 아, 너 너무 이입했다. 큰일 났다. 아. 어, 자. 지금 일단은 제가 게임을 켜 보겠습니다. 도미네이션. 아주 아주 단순한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존나 어려운. 초보자가 처음에 들어가기 게임을 하기엔 굉장히 쉬워. 지금 이 빌드 보시고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야 솜사탕 네가 보기에 이 심시티가 어떤 것 같아? 일단은 저기 뒤쪽이 좀 맛집인 것 같습니다. 뒤쪽이 맛집이다. 야 뒤쪽이 아니라 이쪽이 맛집 아니냐 이쪽이?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 야 이건 망한 거지. 야 예를 들어서 진짜? 야 예를 들어 아 그래 됐나. 야 예를 들어서 니네 봐라. 여기서 지뢰 공병이 만약에 있어. 지뢰 공병은 뭐야? 한 방에 이거 다 작살낼 수 있지. 한 방에 이거 한 칸 작살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공격해. 여기 뭐 집도 없어. 그러니까 지뢰 공병이 이렇게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 한 개 부시고 기마병들이 이걸 다 부셔버리면. 그리고 맛집이네요. 그리고 집에 간다면. 아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됩니까, 형님? 그래. 방장님의 빌드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과 약간 아쉬운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전략게임. 전략게임의 승리 조건은 상대방의 본질을 파괴하는 데 있죠. 그렇지. 강자님의 본질은 엄청난 상벽으로 둘러싸여 철통같은 방을 자랑하지만 아쉽게도 식량 자원이 약탈당할 수 있는 약
약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식량자원이 무슨 약하게 야 씨 여기 털어버리면 그냥 끝나 여기는 그냥 전화 아, 전화 어? 전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식량자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식량자원 다 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설계를 저 큰 머리가 했다니까? 아 역시 저 패배는 하지 않습니다. 패배는 안 하겠지. 다 털리는 걸 간직에 다 내어주지만 패배는 하지 않는. 야 식량 자원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거 다 털릴 거 아니냐? 아 이건 훈련소네. 안 되지. 하지만 어? 굉장한 것입니다, 방전님. 뭐가? 동물의 홍국 언제든지 잡아 족치시면 식량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저 동물 친구들 잡아 족쳐버리시죠. 저나 저 모가지를 쳐버리죠. 저게 다 고기입니다, 고기. 와 이걸 언제 클릭해서 이만 다 하면 나 지금 현질을 한 게 내가 얼만데? 저게 다 고기옵니다, 형님. 아 저거 한 마리 잡으면 그래 그거, 패배 아유. 패배를 하는 건 어차피 이거 부시는 건 일도 아니야. 만약에 아유, 대충 네. 기마병만 올 기마병 데리고 와서 여기 부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약탈 전략 한번 짜봐. 뭐 어떻게 하면 돼? 약탈 전략 몇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좋아 첫 번째 뭐야? 아 제가 먼저 작전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라. 첫 번째 작전 그래요. 이름하여 작전명 21세기 죽창. 아 죽창 21세기 죽창 한 명의 지뢰공병과 올 기마 돌격병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존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죽창입니다. 너도 나도 한 방 무조건적 승리를 불러올 수 있는 죽창입니다. 야 그러니까 올 기마병에 올 기마 돌격병 인데 지뢰공병 한 마리. 야 일단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만약에 해서 너 만약에 망하면 지뢰공격 하나 하고 나머지 기병 돌격대 다 하란 얘기지? 예 그렇다. 용병 야영진도 용병도 기마대공대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로마입니다. 다 꼬라박 가셔서 아 이거 그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준비됐고 그 다음에 전술을 갖다가 일제사격 네 그 다음에 응급처치 하나 그랬습니다. 사고타드도 괜찮은데 이걸로 아 근데 오랫동안 한 건물이니까 응급처치 아닙니다. 들어가고 아 좀 이상한데 이거 야 이게 이상한데 저거 올 기마병을 해서 그럼 올 기마병에서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장한 걸 보죠. 군령장 써라 군령장. 와 이거 이상한데 숙창전법이다 숙창전법. 와 여기 빡세. 야 여기 털면 도 야 그래 이걸 보면 피케드가 이제 타운센터를 찾으십시오 형님. 타운센터가 위쪽에 있다. 타운센터 근처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들 일단 지뢰공병으로 아장내버리십시오. 아장내고 제일 먼저 공격할 데가 어디야? 일단 용병을 하나 놓으시고 지뢰공병을 통해서 벽을 아장내신 다음에 기마돌격병을 전부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일제사격으로 일제사격이 아니라 집중 저거 컨트롤로 타운센터를 찍으시면 됩니다. 타운센터만 찍는다고 이게 승리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얻으려면 이걸 다 약탈해야 돼. 저를 믿으십시오 형님. 무조건적 승리입니다 이건. 승리를 위한 승리.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원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타운센터로 가장 가까운 벽 그곳을 뚫으셔야 합니다. 죽창으로. 좋다. 자 일단 먼저 공병 뛰어서 타운센터 가까운 벽 찍었다. 어차피 이건 내가 자 이거 얘는 죽을 거야. 그럼 이걸 전부 다 해서 가자. 그리고 모두 소환한 다음에 타운센터를 찍으십시오. 22마리가 자 찍었어. 따다다 하면 이기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지. 얘네를 없애야지. 저걸로 타운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형님. 이건 이긴 겁니다. 아니 내가 약탈을 해야지. 아니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금.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형님. 아니 승리하면 뭐해 임마 지금 이게 저희는 수선을 멸마시킨 겁니다. 저희는 국가원수를 잡았습니다 형님. 아이씨 국가원수는 무슨 국가원수야. 야 우리 지금 이거 투척기 맞아 다 죽게 생겼어. 아니, 이거 상적 잡으면 끝난 겁니다. 대가리 잡 이거 그냥 상처뿐인 영광 아닙니까. 하지만 가능성 있지. 여기서 이걸 집중 공격하면 이러면 이겼다. 저 친구들은 지금 타운센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굉장히 사기를 잃었습니다. 아니야 얘네가 투척기가 한 개밖에 없었어. 투척기가 한 세 개만 됐어도 얘네 끝났어. 우린 끝났어. 야 우리 잘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이 죽창전법입니다 형님. 그리고 근데 우리 이겼네. 어떻게 야 죽창전법 괜찮은데? 자원이 전부 없어지는 순간 아니야 이거 다 부셔버릴 수 있겠어. 이거 다 부셔버릴 수 있겠어. This is what
아. 안부 쓰실게요. 오케이, 얘. 예.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야, 얘 울겠다, 야. 야, 얘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 지금 울겠는데? 한국인인데 미안하네. 아이씨. 어, 한국인이네. 진이. 어, 여자일 수도 있겠다. 어, 이겠네. 야,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병력 다시 만드는데 좀 손해 아니냐? 아, 이득입니다. 아, 그냥 치고 빠지기가 더 낫지 않았을까? 엄청난 손해죠. 끝날 때 보시면 얼마나 많은 돈을 어? 벌어왔는지 보실 수 있으시죠. 다 부셔버려, 다. 야, 다 부셔버리는 거야. 아, 다 끝났네. 빠밤. 참 많이도 모았겠습니다. 어, 모으셨습니까? 19,530원. 내가 이거 손해 어, 아니냐, 이거? 신량. 아, 회장님 저거 훈련하시는데 식량 4천 쓰셨어요, 4천. 4천으로 35,000. 이득이 8배. 아, 그건 식량은 좀 이득을 얻었지만 그래도 돈이 좀... 그렇지 않나? 19,000원이 쌉니다. 전화 저런 책사를 두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 원래 주창은 원래 자신의 피해도 감수하지만 이거 손해야, 이거 손해야. 아, 저 새끼 진짜 저거는 치고 빠질 때나 쓰는 전략이야. 아, 아. 정산품 솜사탕 네가 한번 전략을 내봐라. 예, 전화. 네가 지금 기마공수는 어? 기마공수는 있는 걸로 쓰시옵소서. 기마공수를 지금 현재 어, 있는 것만 쓰라고? 쓰시고. 네. 어, 팔랑크스 있사옵니까, 전화? 팔랑크스가 뭐야? 그... 저기, 전사. 그걸 왜 팔랑크스라 부른 거냐? 있어 보여. 팔랑크... 그러니까 보병. 어, 보병. 있어... 아, 그래도 뭔가 이게 고급 언어로서 있어 보이지 않사옵니까? 로마는 중장갑 레기온이야. 아, 그 중장... 아, 그래. 알았어, 임마. 예, 알았어요. 예, 중장갑 레기온을 10기. 10기? 하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병 돌격대 말고 궁수? 네, 궁수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뢰공병 2기. 아, 3기. 아, 이거 뭐, 지뢰공병 둘? 쬐끈쬐끈하게. 야, 지뢰공병 둘 쓴다는 건 양동작전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양동작전이 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너 안 해봤지? 너 지금 너 지금 생각하는 거지? 너 지금 방금 생각난 거지? 아니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지뢰공병 둘 그래. 그리고 남은 걸 중장갑 기병으로 다 채우시옵소서. 중장갑 기병으로 다 채우. 이거 몇 개 채워지도 않네. 이제 세 명 채웠어. 뭐 가보시 없어서 전화. 뭘 가봐 임마. 67명이잖아. 야, 우리 네 명 남았어. 뭘 넣어야 돼? 네 명 남았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병 돌격대 하나 쑤셔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병 돌격대 아까 그것만 쓰라며. 아, 한번 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새끼 존나 이상하다 이게. 야, 그리고 하우돈? 야, 그리고 한 명 남았어. 그러면은 중장을 하나 더 쑤셔서. 야, 왜 이게 중국 남방이야? 너 열심히 했어? 아, 아주 완벽하옵니다, 전화. 완벽 그 자체옵니다, 전화. 야, 이 조합이 너무 애매한데, 지금? 완벽 그 자체옵니다, 전화. 좋아. 그러면 용병을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한 그 작전이옵니다. 좋아. 용병에 일단은 그 코끼리 그, 아, 코끼리 있고, 그니까 이제 전차 수준이지. 건물 부시는데 좋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전술 훈련은. 네. 어? 이게 딱 맞냐? 집중 사격하고 힐링 갖고 하는 게 맞아? 너 모르지. 너 이거 네. 뭔지 모르지. 가져가면 내옵니다 전화. 그 공부합니다. 야, 내가 이거 공부하러 일주일이나 시간 줬어. 전화. 공팔품이 아, 오른 것과 싸웁니다. 아. 일제 사격과 구급 상자를 가지고 가시 없어서 전화. 일제 사격과 구급 상자 그래 구급 상. 너 지금 방금 보고 한 거잖아. 아닙니다. 사보타주가 좋지 않나요? 사보타주가 뭔데? 사보타주는 매우 이시. 아, 잠깐 이 새끼한테 물어봐라. 사보타주 뭐야? 사보타주는 적팀의. 저 얘기 못하잖아. 적팀의 건물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싸웁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가 그거 투석기에다가 사보타주 쓰면 되지 않나요? 아니 시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집중사격에 지금 그 집중사격 어쨌든 네가 구입하라고 네가 했잖아. 그 집중사격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 솜사탕의 전략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 모가지 베어지겠다. 아, 가시 없어서 전화. 망나니 준비해 놓겠습니다. 야, 그 존나 빡세 보인다 일단. 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화. 일단 중앙부터 와. 치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이게 입구가 좁기 때문에. 야,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평화 협정을 맺은 다음에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아, 이런 애한테 죽창이 통합니다, 형님. 이미 4초밖에 아니야. 이거 일단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이미 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 시간은 3분입니다. 3분이면 지뢰 공병으로 먼저 무력화 시킬 게 없어, 사실. 지뢰 공병으로 무력화 시키려면 벽을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 치다 우리 다 죽어. 이것도 벽 너머에다 해놨어. 그럼 지뢰 공병 둘을 써야 돼. 지뢰 공병 가다가 이거 맞아서 죽고.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이쪽 털어야 되는데 이쪽 털어서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가기도 전에 다 죽어. 이거 터는데 다 죽고 이거 터는데 얘네들 다 기어 나올 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뢰 공병 먼저 들어가. 그 농장이랑 창고만 이렇게 뚝뚝 쳐가지고 도망가면 안 될까요? 이거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 네, 예.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농장이랑 도로만 치고 빠지죠. 기병 가면 안 되고. 전하. 기병으로 일제 사격해서. 전하. 어? 전하. 11시 방향에 기돌로 까시면은 돈은 많이 챙겨. 그러네. 11시 방향. 11시 방향에 그러네. 돈이랑 식량이 고조. 예. 식량과 돈만. 아, 돼지가 몇 마리? 기병대로. 전하, 이거 이길 생각 하지 마시옵소서. 빨리 도망갈라고. 빨리 도망갈라고. 빨리 기병. 이길 생각은 하지 마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도망가야 된다. 자, 전투 종료. 자, 항복하겠소. 오호호호호호. 이게 이득이지. 이득. 전하, 저의 전략이 옵니다. 전하. 저 누가 저의 너의 전략이야 이게. 저의 전략이 옵니다. 전하. 약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아까는 진짜 병력을 다 잃었는데 지금 병력 두 개 잃고 이만큼 벌었다는 얘긴데. 아, 형님 근데 랭킹이 떨어지셨습니다. 랭킹 따위가 지금 중요한가? 아, 높은 곳에 바라보셔야 하시는 분 아니죠? 곧 길드전이 있어. 우린 길드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중세까지 가야 돼. 지금 돈이 없어. 크라운이 지금 뭐야 이게. 현질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핸드폰을 부여잡고 부부 덜덜 떨면서. 마적단인데 진짜.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하다. 더 나은 전략. 다른 전략은 없나? 그런 것 같아. 정전나 싸웁니다. 넌 왜 그러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 어딘데? 핸드폰. 핸드폰이라고? 집입니다. 네. 야, 오늘 진짜 대박이다. 나 아까 방송하다가 차단기 바로 내려가서 방송하는 동안 도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나가지 않나. 너 정전 빨리 복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가진 노트북으로 일단 들어가게 싸웁니다. 야, 저 새끼 핸드폰을 할까. 목소리 진짜 안 그래도 별론데 진짜 별로다. 진짜 못났네요. 목소리 좀 괜찮은데. 야, 아까 그 전략 설명해봐. 아, 웃었지? 내가 그 전략을 따라 볼 테니까. 그 지뢰 공병 하나에 올 기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지뢰? 예, 맞습니다. 지뢰 공병 하나밖에 안 쓴다고? 예, 그렇습니다. 김마 돌격대가 그리고... 아니라. 기마 일단은 용병도 기마 셋 용병 셋을 쓸 수 있거든? 진짜 못생겼다. 쟤 원래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 사보타주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형님. 사보타주를 어디다? 목소리 진짜 못났다. 중장갑 기병 올 자 중장갑 기병 사보타주를 이용하셔서 상대방의 발리스타를 미리 무력화시킨 다음에 발리스타가 두 개면 기병들을 지멋대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쑥대밭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을 걸. 지뢰 공병. 시간 제한이 있을 걸. 사보타주를 쓰는 건. 전화가 말씀이 없으신데. 내가 말이 없다고? 전화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이야. 독침을 준비해. 야. 휙. 내가 네. 말이 없다고? 내가 말이 없다고? 저희 동 다 갑니다. 네, 전화가 말씀이 없으신데요. 내 지금 말 나오지 않냐? 네, 지금 나와요. 봐봐, 누가 내가 지금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어. 이럴 수가. 내가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겠어. 발리스타를 만약에 두 개면 어떻게? 두 개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빅헤드의 전술인데요. 저는 제 전술이 있고 빅헤드만의 전술이 있고. 왜 말이 없어 이 새끼 봐. 왜 말이 없어? 너 또 생각하는 중이지. 저요? 어. 너요 너. 저? 설명할까요? 발리스타가 두 개면 어떻게 해? 사보타주를 발리스타에 갖다 박으십시오. 없습니까 혹시? 아니 그러면 사보타주는 한 개 건물밖에 못 막잖아. 네 괜찮습니다. 발리스타만 막으면 기병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리스타가 두 개면 어떻게 할 건데? 발리스타는 한 개입니다 형님. 아 지금 시대는 한 개가 최고인가?
좋아. 네. 그럼 중장갑 중장갑 자신들이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장갑 기병이 지금 11개거든. 인구 제한에 막혀서 4명을 더 5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5명은 누굴 뽑아? 정말 노답이다. 저 노트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나 이 새끼 지금 이런 걸 책사라고. 전화 제가 봤을 때 이, 아, 지뢰 공매 하나 뽑으셔야죠. 아, 그런가? 네. 아, 나 지뢰 공매 뽑았을 텐데. 잠깐 얘네들 다 안 뽑았고. 하나 안 뽑으셨어요. 전화? 어. 이미 전화. 다 뽑았네. 전화. 어? 지뢰 공매 안 뽑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망했네요. 아니지. 망한 게 아니지. 로마는 레기온 올인이 더 좋다는데? 전화 취소하세요. 취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 취소. 아, 그래? 잠깐만. 여기도 꽤 빡세 보이거든? 바이러스 누름 취소할 수 있는데. 아, 전투 종료하면 되지. 잠깐만. 네. 내가 그 지금 전략도 안 사, 지금 전술도 안 샀어. 사보타주 하나. 네, 사보타주 무조건 챙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 처치. 응급 처치를 해야 되나? 아. 네. 아, 레기온 나왔다. 아, 안 돼. 지뢰공병. 상관없어. 근데 전화, 저희 레기온 올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레기온 올인하고 그 전략에 대한 죄를 갖다 다. 사보타주만 두 개 가십시오. 사보타주 두 개 가라고? 응, 이사보. 이사보 괜찮겠다. 이사보 괜찮을 것 같아. 차라리 이거 응급처치는 얼마 되지도 않아. 시간도 짧고. 사보타 두 개로. 사보가 두 개. 사보타 두 개로 발리스타 하나.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있어. 투석 개나 뭐. 나가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뭐? 들려요. 들려. 그러면은 그냥 발리스타 타워를 두 개를 그 사보타주 두 개로 공인을 한 다음에 싸우시면 될 것 같은데. 가보자. 사보타 두 개를. 사보타 왜냐? 사보타 진짜 세거든. 그쵸. 저게 진짜 순식간에. 잠깐만 또 이거 이상하네. 잠깐만 나 지금 나왔어. 그냥 어디를요? 아니야 지금 일단 얘는 상관없어. 얘는 사보타주가 어디 있는지만 찾고 있어. 얘 사보타주가 없는데? 뭐가요? 얘 사보타주가 없어. 아, 할만한 게요? 야, 이거 그냥 끝났어 이거. 아, 얘 사보타가 없어. 없네요. 발리스타 없네요. 아, 사보타가 없네. 참, 발리스타가 없어. 어, 얘 어떡하냐? 전네 저거. 전네. 어, 이거 뭐 어떡하냐 얘? 야, 이것도 하나밖에 없고. 아, 전기가 돌아왔사옵니다. 아, 너무 불쌍하다. 이거 나머지 추가 병력을 가지고 오지도 않아도 돼. 얘네 한 명도 못 죽일 것 같아. 아, 너무 불쌍한데? 어, 뭐야 얘네. 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얘네가, 아, 이것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얘 현질을 하나도 안 한. 너무 불쌍해. 아. 이것도 중간에 또 이게 없어요. 막혀있지도 않아. 순수 유저. 제 전략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얘가 약한 거지. 아, 그럼 다음 턴에 조금 센 놈 상대로 실험해 보셔야 됩니다. 어, 무조건 이깁니다. 진짜 센 놈 상대로 한번 해보자. 지뢰공병 하나에 올 기병이지. 아, 올 중갑 기병이야. 전화, 저희 둘 책사의 그 계책들이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 어, 얘네는 괜찮아. 얘네는 일본이라서 다 때려 부셔야 돼. 아, 막 다 찢어버려야 돼. 아니 근데 나라를 왜 일본을 하지? 그러게요. 아, 한국도 있는데? 효공 터타로 하고 오셨나? 난 한국 안 한 이유가 난 왠지 로마의 그 This is Sparta. 어? 아, 그 사람들 로마 사람 아닌데. 아니야? 그 사람 로마 사람들 아니야? 그럼요. 로마랑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어딘데? 그리스예요. 그리스.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난 This is Sparta 존나 멋있어가지고 구나 이거 로마 한 건데. 아,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방어적인 건 나발이고 지금 나한테 못 이겨. 일본인데 좀. 야야, 일단 기지로 돌아가. 이건 뭐 승리해도 얼마 못 챙겨. 어,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새끼.